오늘은 해시를 하러 왔다. 여기는 잠실역 롯데타워 쪽이다. 해시란 비경쟁 러닝 운동으로 바닥에 그려진 표식을 보고 달리거나 걸어도 상관은 없다. 그냥 편하게 뛰거나 걷는다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제 해시를 시작한다. 해시는 시작하기 전에 길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 오늘 길이 어떤 길인지는 길을 만든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따라서 뛰면 되는 것이다. 시작이 석촌호수인 거 보니 오늘 길은 이쁠 것 같다. 우리 가족들도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올림픽공원이다. 올림픽공원은 몇 년 만에 왔는데 예전에 비해 많이 바뀐 것 같다. 오랜만에 찾아온 올림픽공원을 영상으로 담아봤다. 영상으로는 올림픽공원의 아름다움을 다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회식이 끝나고 방이동 먹자 골목으로 밥을 먹으러 왔다. 옛날엔 저 공사하는 건물이 없어서 롯데타워가 진짜 멋있게 보였는데 가려져 있는 것을 보니 아쉽다. 여기는 용호낙지라는 곳이다. 우리는 곱창을 못 먹는 친구가 있어서 낙차새와 용어정보를 시켰다. 실내를 보는데 수요미식회에도 나왔던 것 같다. 맞아요. 근데 꽤, 요즘에 꽤 자주 봤어요. 이거 하나에서 더 자주 봤어요.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같은 반. 기본 반찬들이 나온 후 용어정보리 먼저 나왔다. 냄비 안이 가득한 것이 푸짐해 보인다. 용어전골은 야채들과 낙곱새가 다 들어가 있고 차돌박이까지 들어가 있다. 전골이 끓기 시작하면 직원분이 오셔서 조리를 해주신다. 처음에 몰랐는데 여기는 부산에 본점이 있는 체인점이다. 부산에선 개미집이 낙곱새로 유명한 집이라 한번 가봤는데 용어낙지는 가보질 않았었다. 그래서 맛은 모르겠다. 먹어봐야지 알 것 같다. 그리고 조금 후 낙차새가 나왔다. 한쪽에선 전골이 팔팔 끓고 있다.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이라 그런지 보고 있으니 배고프다. 새우튀김도 시켰다. 사실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새우도 아주 크고 바삭바삭 잘 튀겨진 게 아주 맛있었다. 전골은 이제 먹어도 될 만큼 맛있게 끓여진 것 같다. 애야. 감사합니다. 야, 너 곱창 안 먹는 다음에 고비 들어갔는데요? 이거 드실래요? 진짜 저거 안 먹어요. 그래서 곱창은 내가 가져왔다. 이걸 보고 있으니 소주를 한 잔 안 할 수가 없다. 국물은 곱의 고소함도 느껴지고 얼큰하니 맛있다. 조금 더 매콤하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충분히 맛있다. 곱창도 잡내 같은 건 나지 않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소주 안주로 딱이다. 낙차새는 이제 반응이 오고 있다. 직원분도 다시 오셔서 조리를 해주신다. 드디어 다 되었다. 낙차새는 1인분에 공깃밥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따로 공깃밥을 시킬 필요는 없다. 조리된 낙차새를 국자에 한가득 퍼서 밥그릇에 부어 비벼 먹는다. 밥그릇은 비벼 먹기 딱 좋게 되어 있다. 취향에 따라 콩나물, 김가루, 부추를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한다. 처음 밥 먹으러 갈 때 맛집을 찾아봐라, 무슨 체인이냐 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미안해질 정도로 맛있게 잘 먹었다. 밥을 먹고 나왔다. 우리는 배도 너무 부르고 언제 또 여기까지 올 줄 모르니 배도 꺼줄 겸 석촌호수에서 바람을 좀 쐬고 집으로 갔다.